종종 단백질은 살이 안 찌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처럼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비건이 약간 주스 맛으로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아니 솔직히 동물성분 나왔다. 야 이거 진짜 말 잘 만들었는데? 네,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운동과 식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혹은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백질을 거의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할 때 얼만큼 먹어야 살이 빠지고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섭취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단백질 섭취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점검해드리고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음식물의 형태로 체내에 들어온 뒤에 분해와 소화의 과정을 거쳐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조직 및 신진대사를 위한 효소,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대략 20가지가 있고,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이 9개가 있습니다. 다른 아미노산들과는 다르게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적정량이 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체내로 흡수된 아미노산은 주로 간과 혈액 그리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아미노산은 특히 근성장과 근비대를 목표로 운동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미노산이 근육 생성과 면역 기능의 유지를 돕고 단백질 합성을 자극해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신체 활동이 많은데 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적어서 체내 단백질량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손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된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포도당 신생당 합성을 준비합니다. 포도당 신생당 합성은 당이 아닌 물질을 합성해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부족한 단백질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되면 근육 약화, 근육량 감소, 심하면 모발이 얇아지고 피부 갈라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 후에 오는 근육통을 회복하는데도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근육량이 잘 늘지 않고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같다면 내 몸이 필요하는 만큼의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단백질은 살이 안 찌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처럼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됩니다. 과도하게 섭취된 단백질로 잉여 아미노산이 체내에 저장되는데, 이때 남은 아미노산은 그대로 아미노산 상태로 저장돼 있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체내 아미노산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되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해요. 또한 체내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신장에서 질소를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더 많은 질소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이 부담이 가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한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운동 강도와 개인의 대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2020년 제정한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성인의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당 0.91g입니다. 물론 근육 성장과 근육 비대를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요. 근성장을 위한 단백질 섭취량은 평균 섭취량에서 대략 50에서 70g 정도 추가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에 200에서 300g의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인체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체중과 운동 강도에 맞게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통 단백질이라고 하면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같은 고기류, 즉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동물성 단백질은 온전히 단백질만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트에서 구매한 생고기를 잘 살펴보시면 붉은색 살코기 사이사이에 조금씩 하얗게 끼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사람의 근육결 사이사이에도 작은 방울지방이 끼어 있는데요. 지방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단백질 섭취를 고기류로 한정하다 보면 그만큼 지방 섭취량도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식품, 식물성 단백질인 곡류와 콩류는 불완전식품으로 알고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의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해 식물성 단백질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불완전한 단백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인체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아미노산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웨이 프로틴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을 먹는다면 한 종류의 단백질 섭취원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해도 근육의 성장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겠지만 식품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지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한 지방 섭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쌀, 귀리, 콩, 완두콩, 견과류 등 곡류에도 정말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단백질 외의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근육 성장을 위해 매번 닭가슴살만 먹고 있었다면 다양한 단백질원, 식물성 단백질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식물성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데 도움이 될 마이프로틴의 식물성 프로틴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소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인데요. 이게 탈취 대두를 사용해서 유청 단백질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일단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한 스푼. 여기 프로틴 여기 통에 밀리리터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좀 되겠다. 그리고 보충제를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진짜 열심히 해드셔야 됩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짭짤해? 아 이게 왜 짭짤하나 했더니 솔티드 카라멜 맛이야. 이거 신기한데?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이 약간 뭐 비건이라고 해서 뭐 맛이 없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이건 오히려 약간 카라멜 마키아토의 꾸덕한 버전? 약간 그런 맛이라 맛은 괜찮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영양 정보도 중요하니까 제가 영양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비건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채우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 제품은 1회 제공량의 24g의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칼로리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지방도 0.4g으로 저지방이고 당류도 0.2 정도로 저당이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양 정보는 솔티드 카라멜 맛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맛에 따라 영양 정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 제품은 클리어 비건 프로틴 인데 이게 주스와 같은 맑은 텍스처와 상큼한 과일 맛을 가지고 있어서 단백질 보충제 특유의 향과 밀키한 제형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보통 보충제라고 하면 약간 꾸덕꾸덕하고 약간 두꺼운 맛인데 이거는 약간 주스 같은 걸 좀 강조해서 만든 제품인데 좀 상큼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번 일단 맛을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거 신기하다. 나 비건이 약간 주스 맛으로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이 아까 거랑 다르게 확실히 약간 좀 투명한 느낌 나지 않아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맛이 레몬 라임 맛이라 약간 과일 맛이 좀 확실히 많이 나요. 보충제 좀 꾸덕하고 무거운 느낌보다는 좀 상큼한 맛이 나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운동 끝나고 여름 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탄산수에 넣어서 먹으면 끝장납니다. 그리고 영양 정보를 제가 한번 볼 건데 1회 제공량당 54칼로리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할 것 같고 부담없는 칼로리와 맛을 가진 고품질 콩 단백질 쉐이크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위주 식단 사이에 섭취해주시면 약간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영양 정보는 레몬, 라임 맛 기준으로 선택하는 맛에 따라 영양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제품은 100% 사과 식이섬유인데 쉐이크나 스무디 혹은 주스에 섞어서 식이섬유 1, 2 섭취량을 간편하게 채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특히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한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과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함께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섭취 후에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볼 건데 이거는 진짜 사실 제가 많이 먹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식이섬유를 사실상 파우더로 대체할 수 있어가지고 좀 자주 애용하던 건데 사실 저도 오렌지 주스에는 처음 타 먹어보는데 엄청 단데? 여기 오렌지 주스의 달달한 맛이랑 이게 사과 파우더의 맛이 합쳐지니까 약간 딥한 즙 맛이 납니다. 즙. 맛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보다 맛있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0% 건조된 사과로 만든 파우더 타입의 식이섬유고 1회 제공량당 2g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식이섬유는 섭취 후에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으니 꼭 많이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제품은 비건 간식 베스트셀러인 식물성 오븐에 구운 프로틴 쿠키인데 프로틴이 듬뿍 함유된 식물성 쿠키입니다. 저는 식물성 쿠키는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일단 비주얼은 완전 초코쿠키. 촉촉한데? 오, 냄새는 브라운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조금 기대심이 조금 올랐어요. 야, 아 이거 솔직히 동물성보다 낫다. 야, 이거 진짜 말 잘 만들었는데? 먹는 거 표현 리얼인 거 아시죠? 제가 원래 프로틴 바 같은 거 먹었을 때 지우개만 한다고 했는데 맛있습니다. 이거 약간 쿠키라기보단 브라우니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꾸덕꾸덕하고 이거 맛있네요.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아니, 초코칩이 진짜 박혀있는데? 이거 영양 칼로리를 봐야겠어. 이거 칼로리가 높은 배신이거든요? 좀 신기한 게 비건이래잖아요. 이게 비건 쿠키라고는 믿기 힘든 쫀득하고 꾸덕한 단백질 간식이니까 평범한 단백질 스낵에 질리신 분들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먹어봤던 그것 중에 거의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맛있게 잘 만듭니다. 요즘 아무래도 식물성 쪽에 각광을 받고 있고 각광받는 이유는 사실상 포화지방이 낮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고 전처럼 막 식물성 단백질이 뭐 완벽한 아미노산이 아니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섞어서 먹으면 결국엔 식물성도 뭐 여러 가지로 보충하면 완벽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한번 식물성 단백질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